안녕하세요. 컴퓨터 절반 남자 시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잘 보셨어요? 진짜 간만에 게임 플레이 영상이었는데 어떤 게임이었을까요? 뭐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콜 오브 듀티 워존 플레이 영상이었습니다. 이건 뭐 유명 스트리머처럼 제가 돈 받고 하는 숙제가 아니고요. 왜 게임 영상을 뜬금없이 올렸느냐. 이 콜 오브 듀티 워존이 지금 배틀넷에서 무료로 플레이 가능해요. 그런데다가 배그랑 같은 장르예요. 그러니까 서바이벌 슈팅 장르. 최후의 1인 남을 때까지 좁은 그 지역에서 100명, 150명이 뭉쳐서 서로 싸가면서 최후의 1인을 가리는 그런 생존 게임인 거죠. 룰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뭐 인원이 150명인 것만 다르고 자기장 대신 가스가 점점 좁혀온다는 것만 달라요. 그거 빼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돈 안 내고 할 수 있는 배그, 그리고 핵이 없는 배그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지금 이거 생각외로 인기가 있어서 물어보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저도 플레이해보니까 재밌었어요. 배그 같은 경우에는 좀 상위 랭크 가면은 핵쟁이들 때문에 총 못 쏴보고 많이 죽잖아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뉴뉴비이기 때문에, 아 물론 좀 잘 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내가 한번 죽을 때 보통 1킬은 따더라고요. 영상 보셨으면 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재밌게 즐겼고 요새 하려고 하는 분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양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이 게임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양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 한번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예, 결론은 뭐냐. 아, 이 게임을, 그러니까 콜 오브 듀티 워전을 즐기기 위한 적합한 사양을 여러분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겁니다. 우선 표로 만들었어요. 신성조는 뭐다? 표를 만들어 와야 된다. 보기 편하게 표를 만들어왔습니다. 자, 이 표 보시면서 구독료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죠. 앞에 영상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픽카드는 세 가지 썼어요. 1660 슈퍼, 뭐 2060, 2070 슈퍼 세 가지 썼는데요. 1660 슈퍼만 해도 요 상업이거든요. 텍스트 높음, 뭐 파티클 품질 높음, 탄화 효과, 활성, 테슬레이션, 근처, 그림자 기본, 파티클 조명, 울트라, 안티알레싱도 켜놨고 피사기 심도도 다 켜놨어요. 레이트레이싱 빼고 다 켜놓은 상업이에요. FHD에 렌더링 스케일도 100으로 늘려놨고요. 이거 기본 70일 겁니다. 이래 다 늘려서 상업으로 즐겨도 1660 슈퍼로 100프레임이 평균이 나옵니다. 로비 손풀기 60초도 100프레임 정도 나오고요. 본 게임 5분 평균도 100프레임 정도 나왔고요. 1대1 죽고 나면 패자 부활전하는 굴라그 포로 수용소에서도 100프레임 정도가 나왔습니다. 최소도 60을 지켜주고요. 3500X에 1669 슈퍼만 돼도 게임을 플레이해야 한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상업으로. 그리고 3500X에 2060으로 살짝 더 높여봤는데요. 요 앞에 게 한 8, 90 견적이면 뒤에 거는 100만원 넘는 견적이에요. 요 견적일 때는 한 120프레임 정도가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최소 프레임이 한 8프레임 정도 증가해가지고 조금 더 프레임을 잘 유지해줬죠. 그러면 144 모니터 쓰고 싶은데 144 평균 넘어가는 견적은 얼마예요? 150 견적쯤 돼야 되더라고요. 이거를 CPU를 3600으로 내려도 평균 프레임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최소 프레임만 약간 처지고 그 경우에는 한 130 정도 나올 거고요. 어쨌든 2070 슈퍼 정도를 써줘야 평균 144 프레임 이상은 유지했습니다. 한 150 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최소 1%도 100프레임 정도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이 정도쯤 되면 진짜 원활하게 144 모니터로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소 예산이 많이 상승하죠. 판단할 때 병목이 있다 없다 판단을 제가 직접 하고 CPU를 올린 거거든요. 2070 슈퍼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1069 슈퍼일 때는 CPU 평균 로드율이 90%를 안 넘어가요. 뭐 60에서 80%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2060쯤 되니까 90을 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500에 제가 2070 슈퍼를 영상에는 없지만 한번 꽂아봤어요. 98%까지 막 찍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98% 찍히고 최대 로드율이 나오면 되는데 이 로드율이 95%도 안 나오고 GPU 로드율, 그래픽 로드율이 90%까지 막 까져요. 90% 뭐 88%까지 막 까집니다. 까지면서 평균 프레임이 한 10프레임 넘게 떡나가고 최소 프레임이 20프레임 정도가 떡락했습니다. 그래서 2070 슈퍼급에는 최소 3600, 권장은 뭐 9700,
뭐 3700X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3700 가니까 또 CPU 너무 남아 돌더라고요. 어찌됐든 2070 슈퍼급에서는 3500X보다는 약간 높은 CPU를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래픽 성능이 얘네가 1660 슈퍼가 100이면은 2060은 120 정도 되고 2070 슈퍼는 150에서 160 사이 정도 되거든요. 딱 요 그래픽 성능이 올라가는 만큼 얘네 프레임도 증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QHD를 잠시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낸 결론은 QHD144를 원활하게 상업으로 플레이하기에는 어렵다. 내가 2080Ti가 있긴 있어요. 근데 2080Ti로도 144는 유지가 안됩니다. 상업으로. 그거는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FHD로 웬만하면 즐기시는 건 추천드리고 싶네요. 왜? QHD는 현존하는 가장 비싼 그래픽 카드로도 상업이 안되니까. 풀업도 아니에요. 상업이 안되니까. 여튼 대충 이 정도 사양을 가시면은 된다. 그럼 다른 부품은 어떻게 짤까요? 물어보신 분 있을까봐 제 3월 견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견적 보시면은 요 80에서 120만원대 찍어놨는 거 있죠? 여기서 뭐 3500X 고르시고 요거 한 20만원 조금 안 해요. 쿨러는 기본 쿨러 써도 되긴 됩니다. 근데 소음에 민감하시면 CNPS 9X 쓰시고요. 지금 B450 보드가 마땅히 쓸만한 게 몇 가지가 없어요. 박격포 맥스 쓰시거나 이거 부팅 분량 증상이 좀 찝찝하시면 X370M 프로 4 쓰시면 됩니다. 뭐 싼 맛에 쓸만해요. 그리고 램은 11기가 정도 사용하거든요. 8기가 두 개 넣으시면 돼요. 그래픽카드는 1660 슈퍼 쓰면은 한 90만원에서 80만원 견적 사이가 나오고요. 2060 쓰시면은 대충 110만원 견적 좀 나와요. SSD 요 밑에 적혀있는 양자 택일 하시고요. 그래픽카드도 뭐 2060까지 사실 500W도 커버가 되지만 좀 찝찝하니까 여기서는 550이나 600 가시고요. 1660 슈퍼일 때는 그냥 500W 가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가시면 될까요? 케이스는 취향껏 이 중에서 고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아까 3500X에 1660 슈퍼가 90만원 견적쯤 될 거고요. 그리고 3500X에 2060 120프레임 나오는 견적이 한 110만원쯤 되고 그리고 3600에 2070 슈퍼 사용하는 거 참고 3600은 쿨러 다셔야 돼요. 잘만 CNPS 9X 이거라도 무조건 달아주세요. 나머지는 똑같이 가셔도 되는데 2070 슈퍼 넣고 그리고 파워는 이제 650이나 700W짜리 넣고요. 그래 짰을 때는 대충 140만원 중반 후반 정도 나옵니다. 거의 150만원 돈데요. 이때는 이제 FHD144 상업으로 평균 이상 찍어주면서 최소 프레임은 100프레임 정도 찍어주면서 즐길 수가 있는 거죠. 144 모니터에 아주 적합하게. 사실 이 게임 플레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픽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픽 상당히 괜찮죠. 배그보다 그래픽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 뭐 그런데도 충분히 사양은 높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예산 빡빡해서 가지고 계신 걸 어떻게 해야 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옵션 조절할 때 팁 하나 드릴게요. 이거 렌더링 해상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100 기준으로 얘기했는데 최저로 낮추면 60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려야 돼요. 딴 거는 뭐 옵션을 낮춰도 생각보다 프레임이 크게 증가 안 하는데 이 렌더링 해상도 스케일, 렌더링 스케일이에요. 이걸 100에서 자 100일 때 100프레임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걸 옵션을 제가 낮춰요. 보시면 100인 거를 낮추는데 낮추고 나면 어떻게 되나? 프레임 140이죠 낮추면 안 돼. 그래서 진짜 너무 저사양인데 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든 옵션 다 끄고 렌더링 스케일까지 낮추셔야 됩니다. 다만 그 얘기는 해드릴게요. 아무리 낮아도 1060 정도는 돼야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1060에 뭐 9400이나 3500급 정도는 돼야 아니 적어도 2600 이 정도 6호급 정도는 돼야 게임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하에서도 돌아간다 하시는 분들 총 제대로 못 쓰고 막 죽지 않나요? 화면 끊겨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어느 정도 사양부터가 원활하게 즐길 수 있다. 예, 3500X에 1660 슈퍼부터가 콜 오브 듀티 워전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다 라고 결론 내면 될 것 같아요.
FHD 144로 평균 이상 즐기시겠다면 2070 슈퍼로 가되 CPU는 한 단계 높여서 3600이나 뭐 9700 아니면 3700X 정도로 갖추시라 로 결론 내릴게요. 어때요? 도움 좀 되셨나요? 진짜 하루 다 갈아놓고 영상 찍고 편집하는 거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겁게 워존 플레이해보세요. 지금 무료입니다. 바이바이.